야, 결국 저 아니네, 임마. 어디서 좀 그만 부려. 어, 다친 거 내가 다쳤는데 네가 뭐라 그래. 아유, 가지가지 한다. 선우가 왜 여기서? 미안해. 아무리 생각해도 부를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. 응. 나와. 저 안 아파. 괜찮아. 아, 안 아파. 나중에 두 배로 갚아. 고마워. 나 먼저 갈게. 어? 어, 형. 왜 아무도 제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거죠? 형! 형, 형. 저 형 이대로 보내고 찝찝한데. 너 정세균 얘기 쟤한테 했어? 예. 근데 왜 거짓말까지 해? 아까 말했잖아. 엄마 병원 들렸다가 잠깐 만난 거야. 여전하네. 지겹지도 않나 봐, 그 거짓말. 넌 뭐야. 빠져. 나도 웬만하면 더러워서 안 끼고 싶었는데. 도의적 책임감이 들어서. 너네 어머니 건강하시잖아. 언제까지 속이려고? 이게 무슨 말이야? 정세경. 포기해. 이런 찌질하고 비겁한 새끼들은 끝까지 지 입으로 남부니까. 대박이지. 아니, 대놓고 이러고 싶다니까? 그런가 보네. 어떻게 좋아. 이거 뭐야? 아씨, 개더럽네. 왜 남의 핸드폰에 손을 대? 더러워? 그럼. 교수랑 붙어먹은 게. 안 더러워?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어쩌다가 만나서 인사드린 것 뿐이야. 아, 호텔에서. 어쩌다가? 그럼 그 호텔은 왜 갔는데? 오빠가 애들한테 가서 말해. 우리 사귄다고.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. 그땐 애들이 떠드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지. 지금 도는 소문보단 나. 그깟 헛소문 시간 지나면 알아서 묻힐 텐데 우리 연애까지 밝힌 너 뒤에서 얼마나 쑥덕이겠어. 나보다 더 걱정돼서 그래. 내 걱정은 내가 해. 세경아. 그 호텔 서민철이랑 갔어. 우리 사귀는 중이야. 뭔 소리 하는 거야, 진짜? 어이없다. 감정이야, 뭐야. 정세경, 너 이런 캐릭터였냐? 망상증까지 있나 봐. 병원 가봐. 그때 왜 네가 아무 말도 안 했을까? 내가 모르는 어쩔 수 없던 이유가 있던 게 아닐까? 네 마음이 뭘까? 혼자 추측만 하다 깨달았지.
애인이 어떤 소문에 시달리든 입 꼭 다물고 비밀 연애에 목매는 이유. 네 여장 지키려던 거였잖아. 서민철. 아니야, 자영아. 저 말을 믿어? 너는 날 믿어줘야지. 몇 명이나 있니? 그 안에. 잠깐 얘기 좀 해. 함부로 손대지 마. 잠깐 얘기 좀 하자고. 무슨 얘기? 아니, 스토킹하는데 환자까지 데리고 올 필요 없잖아요. 근데 민철아,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차에서 키스하던 사람 너 맞는 것 같거든? 진짜 여친 아니야? 아, 키스. 야, 이 개새끼야. 넌 친구랑도 키스를 하냐? 어? 이번엔 누구라고 할 건데? 학회 친구? 뭐? 고등학교 동창? 너 그냥 엄마도 팔았으니까 이번엔 아예 아빠라도 팔지 그래? 이 개새끼야! 아니야, 자영아. 잠깐만 진정해봐. 어? 내 말부터 들어봐. 쟤네가 잘못 알고 온 거라고. 아직 사과 못 받았잖아. 그냥 한 번만 나 믿어주면 안 돼? 어? 서민철. 지금처럼 계속 거짓말만 하면서 살아. 조금 더 미안해하지 말고 뻔뻔하게. 미안해. 미안하니까 제발 그만해. 그래, 다른 여자들 만나왔어. 세경이 너보다 전부터 만나고 있었고. 뭔 소리야? 근데 나도 진짜 억울하다. 사람들한테 상처 주기도 싫고 어색해지기 싫어서 친절하게 대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? 나 좋다고 고백해온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냈죠? 그 뒤에 내 학교 생활은 어떡하고. 알잖아, 내가 든 동아리 학회만 해도 5개야.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데.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었어. 저거 미친 새끼인가 저거?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모두한테 다 진심이었고, 특히 세경이 너한텐 더 그랬어. 결국에 상처 줄 수밖에 없었지만 많이 미안했다. 웃기지 마. 다정한 척 착한 척 포장해봤자 넌 그냥 이기적인 새끼야. 야, 넌 쓰레기라고도 욕하기 아까운 새끼야, 진짜! 뭐하냐? 여기야. 아, 여기 살아? 잘 가. 그, 넌 괜찮아? 아, 물론 내가 끼어들 자격은 없지만.
집. 응, 알겠어. 사장님? 지금 오신대? 앉아있어.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. 아, 그치. 오늘...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. 왜 말도 없이 알바 펑크냈냐고. 김태형이 다쳐가지고 나 때문이라서 보려고 할 수도 없고 핸드폰 배터리도 신기할 정도로 속이 다 보이는 사람. 빨리 가려고 했는데 미안해. 많이 바빴지. 다시 나 고마워. 어?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어주고 도와준 거 고맙다고 놓게 된다. 사실 괜찮다고 생각했어. 소문 따위 어찌됐든 상관없고 서민철한테 사과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. 막상 이렇게 되니까 후련해.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라도 받으니까 덜 억울하고 누구라도 한 명 내 편 들어주니까 좀 괜찮네.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다. 나도 고마워. 말해줘서. 좋아하니까. 좋아해. 너. 물어. 빨리 먹어. 삼촌. 내가 고맙다고 말했었나? 처음으로 이 능력을 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. 누군가를 위해 쓸 수 있어서. 야, 이거 전기전자 서민철 아님? 야, 너 썸 탄다고 했던 남자. 그건 말도 안 돼. 대박. 미치 양다리 걸치다가 참교육당함. 오빤 이런 일 없지? 우린 예쁜 사랑하자. 위에서 못생기면 꼴값, 잘생기면 얼굴값. 작년에 정세경 걸로 보냈던 전기전자 서민철 아니냐? 헐, 정세경이면 그 정세경? 걔 소문 다 가짜래. 불쌍해서 어떡하냐? 이거 봐, 좋아요 하루만 만개 찍고 지금 다른 사이트 같이 공유돼서 반응이 개같아. 너 되게 좋아 보인다. 당연하지. 원래 내 좌우명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거든. 게다가 난 서민철 처음부터 별로였고. 왜? 재수 없잖아. 맞다. 형은 다음 생에 서민철로 태어나고 싶댔지? 축하해. 그땐 그런 놈이지 뭘. 주한이로 내가 언제?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? 지금까지 쭉 잘 속여오다가 갑자기 무릎 꿇고 자백하는 거. 귀신이라도 쓰인 것처럼 말이야? 귀신 같은 놈. 뭐? 아니. 오빠, 어제 선미철이랑 같이 있었지? 지금 연락해? 어디래? 아니, 나도 잘 모르는데. 그만해. 너도 이용당한 거라니까. 너랑 내가 같아? 나랑은 진짜 진지한 사이였어. 아씨, 지랄하네. 야, 그럼 난 뭐 가짜였냐? 어? 내가 정세경한테 밀렸어도 내가 너보단 먼저야. 미쳤나? 야, 이거 놔라. 좋은 말 할 때 놀라고! 야, 있잖아, 놀라! 놀라고! 야! 야, 놀라고! 야! 좀 말려봐. 형이 말려봐. 저번에 정세경 욕한 건 정말 미안해. 애들이 다 그렇다길래 진짜인 줄 알았어. 그 말은 나한테 말고 세경이한테. 서민철은 그 이후로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다.
어디 가? 출근 중. 오픈하려면 아직 4시간이나 남았는데? 웬일로 핑크까지 다 입고?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? 그냥 입은 거야. 엄마가 내 옷 다 빨았잖아. 옳지. 엄마가 봐줄게. 어? 와, 우리 딸 오빠를 사는 거 봐.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뻐? 엄마. 언제부터였을까? 너가 좋아진 건. 네, 주문하시겠어요? 저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너무 예쁘셔서. 애인 있어요? 아, 애인. 저기요, 주문 안 받으세요? 애인은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. 저기 여기 주문 받으셔야죠. 저기요, 뭐야 여기? 세경아, 아까 좋아한다는 사람 저, 그 혹시 너 나 좋아해? 소스나 빨리 채워. 아무리 똥멍청이라도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또 핑크 좋아한대? 저절로 학습이 된다. 뭐? 아, 왜냐면 나도 되게 좋아하거든, 핑크. 아, 너도 좋아하는구나, 핑크. 헤이! 그 연애 좀 그만하시고 메뉴판 좀 주세요, 빨리! 아니, 뭘 멀쩡멀쩡 보고만 있어. 빨리 메뉴판. 뭐야? 너네 왜 여기 있어? 와, 어떻게 마감할 때까지 버티냐? 지독하다, 진짜. 아이, 니네 기다린 거거든? 우리? 해석하게도 형 용건이 아니라 사과하고 싶으시대. 야, 너 이제... 아니, 그게 아니라 전화회를 다 다져보자는 거지. 전후? 무슨... 아니, 공동의 쌍마음을 두면 그게 전후지. 뭐, 달리 전후인가? 너 언니라고 불러라. 왜 김병이랑 동갑이래? 응. 어, 그럼 나는 오빠네? 오빠라 불러봐, 세경아. 오빠 같은 소리 하고. 아이고, 구질구질하다, 구질구질해. 하긴. 형이 여기 찬민이나 좋아할 때도 참 구질구질을 했잖아! 아니, 다 지난 옛날 얘기였고. 아, 지금은 진짜 찬민 하나도 안 좋아해. 케이가 없다. 규환아, 난 널 처음부터 좋아한 적이 없어. 어, 그런 거 치고는 누나도 형을 꽤 따라다니지 않았나? 맞아.
따라줄게. 응. 아, 미안해. 짠. 미안해. 짠. 짠. 남들처럼 연애하고 알바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는 그저 그런 생활. 노력한 만큼 돌아오고 이유 없이 좌절되지 않는 삶. 내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함. 영원했으면 좋겠다. 영원히 안고 싶은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 평범한 하루에 네가 형, 먹지 그거. 근데 너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? 야, 이게 뭐가 있어. 귀한 선배, 과제 도와줘서 고마웠어요. 내가 그랬었나. 가자, 내가 진짜 맛있는 집 찾아놨어. 너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. 넌 사실 잘 모르겠어. 근데 너 열나. 손 엄청 뜨거워. 오늘따라 되는 일이 없다. 잘못했습니다. 삼촌. 그 아마 뒤를 못 나갔어.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?